멜라니가 올케인 스칼렛을 애틀랜타의 자기 집, 그러니까 시댁에 눌러앉히는 장면을 보셨죠? 그 비법은 바로 상냥함이었습니다. 한편 정작 멜라니 자신은 친정에 콕 박혀 남편 집에는 얼씬도 안 하고 있죠. 멜라니는 휴가를 나온 자기 남편 애슐리도 친정으로 오라고 합니다. 심지어 시아버지와 시누들이 애슐리의 휴가에 맞춰 애틀랜타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멜라니는 그 양반들을 친정이 아닌 호텔에서 재우죠. 당시 미국 남부 사회는 아주 성차별적이고 아주 가부장적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이렇게 오라가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멜라니는 합니다. 스칼렛은 이상하다는 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너무 평화롭게 일이 돌아가거든요. 그게 더 괴상하죠. 멜라니, 대체 꼬리가 몇 개죠? 자, 이쯤에서 눈치채셨겠죠? 멜라니에게는 숨겨진 능력이 있습니다. 초능력은 아니지만 초능력에 가까운 어떤 능력이요. 수천만 독자들이 전혀 모르고 넘어갔던 그 비밀 능력을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아니,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러던 어느 날, 애틀랜타 군병원에서 자선 파티가 열립니다. 과부인 스칼렛은 원래 이런 데에 오면 안 되지만 전쟁 때였던지라 사회의 규범이 허술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칼렛도 점원으로 속칭 꼽사리를 끼고 있습니다. 멜라니는 나라를 위해 스칼렛이 오히려 희생하는 거라면서 일명 왁구를 짜주죠. 피트고 뭐 알잖아. 스칼렛은 대의를 위해서 기금 마련을 도우러 왔어. 빛나는 희생정신이잖아. 자, 여기서 대의란 무엇일까요? 바로 남부인들의 노예 제도를 기반으로 한 전 자본주의적 생활 양식입니다. 미국 남북전쟁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 하나는 막 자본주의적 상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한 북부의 이해와 그리고 노예 노동으로 유지하는 대농장을 기반으로 했던 남부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렸다는 점입니다. 스칼렛이나 애슐리네가 전형적인 남부 대농장주들. 이들은 대량 재배한 모카를 영국이나 프랑스에 팔고 그것으로부터 공산품을 구입했죠. 반면 북부의 자본가들은 수출 이품에 높은 관세를 때려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대농장주들의 이익에 크게 반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대농장주들은 매우 소수이고 애초에 대다수의 남부인들은 노예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부는 저 극소수 부유층의 이익에 따라 움직였죠. 스칼렛 집 정도면 상위 1% 안에 드는 부자. 하지만 스칼렛은 그런 정치적 문제에는 노관심이고 그저 놀고 싶어 미칠 지경이군요. 상점에는 손님도 없고 스칼렛은 지루한 나머지 얼굴 평가를 합니다. 벽에 걸려있는 남부연맹 대통령이나 다른 정치인들의 초상화를 보고 말이죠. 스칼렛은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뭐 저렇게 지루하게 생겨가지고, 아, 노답이다. 하지만 남부군대는 의외로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의 영도하에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다네요. 그리고 사회자인 미드 의사 선생님은 봉쇄 돌파자 한 명을 소개하는데 봉쇄 돌파자란 북부 해군의 봉쇄를 뚫고 외국 물건들을 배로 몰래 들여오는 사람들입니다. 목화 농사가 주산업이었던 남부는 배를 만들 능력이 없었죠.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자 북부 해군에게 탈탈 털리고 남부는 심각한 물품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정말 레트 버틀러가 한 말 그대로인데요. 그런데 그놈이 바로 그놈이 아니겠어요?